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데이터 이스트에서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한 대전 액션 게임 파이터즈 히스토리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두 번, LR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이제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크라운과 카르노브를 선택 가능합니다. 크라운은 가면과 후드를 쓴 이름과 국적이 불명인 광대 캐릭터로 미소년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무술은 마술과 서커스 포기를 이용한 광대권을 사용합니다. 기본기 판정이 우수하고 필살기도 쓸만하지만 필살기의 데미지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르노브는 1987년에 아케이드로 발매한 카르노브 게임의 주인공으로 파이터즈 히스토리에서는 최종 보스로 등장합니다. 보스 캐릭터답게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으며 대표적인 필살기는 파이어, 벌룬 어택, 그리고 슈퍼 백킥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1995년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후속작 파이터즈 히스토리 미조구치 위기 일발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두 번, 위로 두 번, 오른쪽 왼쪽, LR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이제 히든 캐릭터를 고르고 싶으면 미조구치 모드를 제외한 다른 모드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체르노브는 1988년 데이터 이스트에서 제작한 나토미 드러머 체르노브 게임의 주인공이다. 미조구치 위기 일발의 최종 보스 캐릭터입니다. 체르노브는 원작 게임의 기술을 재현한 장풍 계열의 필살기를 사용하며 필살기의 성능도 좋은 편입니다. 오락실판 파이터즈 히스토리 다이너마트에는 히든 캐릭터는 고를 수 없지만 히든 보스와 대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도 패배 없이 게임을 클리어하면 엔딩 이후 황소가 난입해 싸우게 됩니다. 자지 윈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